036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이평가정보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테마는 신용평가사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이가 있습니다. 사이평가정보, 은는 1992년 설립된 동사는 신용조사업으로 출발해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았으며 이후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등으로 사업을 넓힘 동사는 2016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해 신용평가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했으며 분할된 종속회사인 서울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함 주요 서비스로는 개인 및 가족기업 신용정보, 기업정보, 실명확인,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상거래채권, 신용조사, 민원용역대행, 아이핀 서비스 등이 있음. 기업개요-1992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및 민원용역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서울의 본사 및 두 개의 지점을 운영 대시 동사는 신용평가 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성 및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1월 평가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 종속기업 서울신용평가, 주,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온 슬래시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아이핀, 아이핀, 및 마이핀, 마이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사이런 24. 비사이런 등의 신용조회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도 지점 축소에 따른 채권 추심 부문의 역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축소 대시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비대면 채권 추심 시스템 도입으로 채권 추심 부문의 회복이 예상되며 신용조회 서비스 부문의 수요 지속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9월 14일 11시 56분 기준 장중 사이평가 정보의 시가총액은 105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22위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상장 주식수는 3,550만 주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퍼은 22.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22배, 9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 원, 83억 원, 1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 원, 64억 원, 59억 원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번지 10%이고 유보율은 63.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38이며 전일 대비해서 35.26-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3.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70-1.7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평가 정보의 2022년 9월 14일 11시 5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9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05원보다 16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1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이평가정보의 종가는 2,970원이며 주가가 사이평가정보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종가는 2,970원이며 주가가 사이평가정보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사이평가정보는 거래량 344만 9,52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49,9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5만 8,826주, 한국증권에서 32만 8,200여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7만 1,329주, NH투자증권에서 22만 7,017주, 삼성에서 17만 28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9만 9,702주, NH투자증권에서 30만 1,13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98,984조, 한국증권에서 283,483조, 삼성에서 158,56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800여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평가사 관련주 사이평가 정보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